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증시가 주춤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빚내서 주식을 사는 빚투는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개인의 신용융자 잔고는 25조 95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용융자 잔고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금액으로 25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상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신용융자 잔고도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 코스피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빚투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빚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증시 하락세가 길어지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